저는 어르신들의 말씀 중에 되게 공감하는 말이 있는데, 지팔자 지가 만든다. 그게 입으로 짓는 게 가장 크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선생님도 그렇고 제가 이거는 진짜 유일하게 제 장점이라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고 목소리가 좋다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도 이분 되게 목소리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럼 이 목소리에도 운세가 있을까요? 있다고요? 네. 정말요? 어르신들이 입으로 업을 짓지 말라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에도, 말투에도 좀내 운을 깎아먹는 기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될때큰 소리를 낸다던가, 그냥 어법이나 어투 자체가 거치다던가, 이런 경우 조금 운기가 조금 깎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더 좋게 만들 수 있어요. 목소리 내가 조금 더 좋은 어투, 좋은 말투로 말을 한다면 주변에서 날 보는 시선들이 조금씩 달라질 거고, 내 운기를 좀 좋게 만드는 영향으로 가지고 갈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어쨌든 고정관념인데 여자는 목소리가 조금 높아야 되고 남자는 목소리가 낮아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좋은 목소리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럿이 들었을 때 다수가 좋다 하면 좋은 목소리예요. 남자는 두꺼운 목소리, 여자는 얇고 뭐 약간의 하이톤의 목소리? 이거는 편견 같아요. 그러면 이제 흔히 제 친구들도 그렇고 선생님 주변에도 계실 텐데 말끝마다 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면 계속 복이 날아가는 건가요? 네. 저는 어르신들의 말씀 중에 되게 공감하는 말이 있는데, 지팔자 지가 만든다. 그게 입으로 짓는 게 가장 크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은 되게 난처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그러면 김수미 씨랑 장동민 씨는 뭐죠? 요게 상대로 하여금 기분 나쁘지 않은 투잖아요. 그 김수미 선생님도 장동민 씨도 재미를 유발하고 거부감이 들지 않잖아요. 그쵸? 그런 거라면 괜찮아요. 맞지. 근데 실제로 주변 분들 중에서도 분명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욕하면은 되게 분위기가 싸해지는 분들이 있고, 욕하면 되게 재밌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욕이 내 운세를 운기를 조금 띄워주는 경우도 있는 거네요. 이두 분처럼. 요 분들은 이제 방송에 얼굴을 비추시는 분들이고, 캐릭터를 만드시는 분들, 만들어서 이제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예외인 거고, 일반인의 경우 저는 욕을 해서 좋을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욕하지 않아요. 제가 욕하진 않고요. 이제 목소리, 그다음에 말투를 해봤어요. 이번에는 크기. 때와 장소에 맞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직업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만약에 뭐 독서실에서 조용조용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큰 소리로 얘기한다던가, 이런 것처럼 때와 장소에 맞지 않은 목소리 크기는 좀 비호감을 사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호감을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호감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호감적으로 다가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도 목소리를 키우면 어떨까요? 선생님 소리 지르지 아시나요, 혹시? 잘 지르죠. 잘 지르시다고요? 잘 지르죠. 근데 큰 소리를 잘 내진 않아요. 그냥 화를 내야 될땐 내죠. 큰 소리를 잘안 내실 것 같은데. 웬만한 일에는 큰 소리를 내지 않죠. 손님한테도 내신 적은 있으세요? 있죠. 아니, 모든 걸다 정해놓고 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많이 답답해 하셔요, 저희 할머니가.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그러면 나가 이러면 아니, 그렇진 않은데,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좀 어조가 좀 올라가긴 하죠.